오늘 UCLA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평등하게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인종이 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학 진학 학생들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인종이 편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대입 시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교육계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시안들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22%가 UC 계열, 18%가 사립대학, 13%가 4년제 대학에 입학했고 47%가 커뮤니티 대학을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보면 아시안은 92% 중 69%가 대학에 진학해 가장 높았고 백인 88% 중 49%, 라티노 76% 중 32%, 흑인은 68% 중 32%가 대학 진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위를 받은 인종별 통계에선 49%로 아시안이 가장 많았고 백인이 40%, 흑인 23%, 라티노 11%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이루어지면서 낮은 대학 진학률을 보인 인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학 입학에 필요한 성적 면에서 흑인과 라티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예로 들고 어퍼머티브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계 전반의 환경 변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Folks thought that what they were going to do by getting rid of affirmative action was to raise the quality of student that actually entered into the university. But what we found was in the case of African American students, we were losing the top group of African Americans because they had other options. Their outcomes were not like that they ended up with worse outcomes, and for them, they went to bad schools. They actually had the resources to go to moderate to selective private schools outside of the state. 한편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연합은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하버드대 등 명문 대학에서 매년 아시아계 학생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폐지 촉구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반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는 정반대로 소수계 우대 정책 유지를 위한 입장의 소송을 제기해 또 한 번 어퍼머티브 액션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